안녕하세요. 다이다육입니다. 오늘은 제가 분갈이 영상을 영상에 한번 담아보는데 오늘 요 아이의 이름은 바로 부용입니다. 저는 부용을 한 번도 이렇게 키워보지는 않았었는데 날이 또 포근해지다 보니까 농원을 이제 또 찾아다니게 되잖아요. 오늘은 제가 자주 가던 서현 다육이 아니고 요 아이는 동해시에 소재한 다련 다육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. 이 아이가 너무나 이쁘더라고요. 그 집에 요 사각 화분이 비어 있는데 요 화분에 뭘 심어줄까 이렇게 구경하고 있다가 요 구형이 눈에 너무나 쏙 들어와서 요 아이를 이렇게 업어왔어요. 그러면 요 아이를 분갈이 얼른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문을 내려놓고요. 그래서 이 아이가 크더라고요. 목대도 이 목대가 목질화가 됐어요. 이 아이가 제가 집 환경이 이렇게 실내에서 분갈이 하기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영상을 잘 담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나 포근해서 이제는 문을 거실에 문을 앞뒤로 다 열어놓고 환기가 되게끔 해놓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사장님께서 그래도 나름 신경을 쓰셔갖고 이렇게 해놨었네요. 뿌리가 너무나 잘 이렇게 건강해요, 이 아이. 한 몸인지 각 몸인지는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키우기 너무 쉽다고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제가 다육생활 시작할 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입장에 털이 이렇게 보송보송 있는 아이들은 이렇게 눈에 이렇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. 근데 제가 영상을 여기저기 이제 보다 보니까 많은 님들께서 부용을 키우시는데 화면으로 볼 때 부용이 너무나 이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 번은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때마침 이 아이가 눈에 들어와서 이 아이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죠. 요 아이가 한 몸이네요. 제가 지금 털어보니까 한몸 군생이네요. 그리고 새로 이제 공을 놔야 되니까 깨끗이 털어주겠습니다. 분갈이 할 때는 아무 생각이 들지 않고 요 아이한테만 집중하게 되니까 너무나 좋아요. 그래서 흙놀이가 우리 정신 건강에 좋다고 박사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또 분갈이 하면서 저의 또 심신의 안정을 이렇게 취하기도 하고 너무 좋아요. 또 분갈이 할 때. 이 뿌리는 이 정도에서 그만 열고 다 털었어요. 야, 이거 너무나 지금 건강해서 정리는 나중에 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 탁자 위에가 엉망이에요. 여기 보시면 제가 미리 안에다 휴가토를 3분의 1 정도는 깔았어요. 이제 저희 뒷 발코니 나가서 요 아이도 이렇게 붙이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또 이 배아파가 많으면 아이가 또 무름도 여름을 대비해서 무름도 올까봐 제가 이렇게 배수층을 높게 했답니다. 제가 다음 한번 영상에는 이 배합소가 어떻게 이렇게 배합이 되어 있는지 관련해서도 한번 담아볼게요. 저는 아직까지 다육생활 하면서 저희 집 아이 깍지가 완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. 그거는 바로 이 배합소의 효과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. 환경도 그렇지만. 요즘 다른 저기 유튜버님들께서는 보니까 깍지 때문에 속을 많이 이렇게 성형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깍지의 습격은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참만 다행입니다. 요 사각 화분에 요 아이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그쵸? 마감 제거하고
물을 주면 요 지금 피아토가 밑으로 조금 내려앉을 거라서 조금 높게 올려줬습니다. 그리고 마무리는 진동마사로 여기 회전판에 올려놓고 분갈이 하니까 너무 쉬워요. 빙글빙글 돌리면서 나간다 하고. 왜 이 생각을 미처 못하고 예전에는 이 회전판이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탁자에 올려놓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힘들게 했어요.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쉬운걸. 하지만 회전판이 지금 엉망이 났는데 제가 먼저 회전판을 치우고 보이시나요? 화분이 롱분이어서 잘 잡히지가 않는데 이렇게 그렇죠, 그렇죠. 이렇게 분갈이는 여기까지 다 했고요. 요 아이는 이제 제가 바깥으로 내주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저희 집 생활에 익숙하게끔 이렇게 키워야 되겠습니다. 분갈이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